저는 사이에 가신 적이 있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있지요? 이렇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선운사, 도서람, 내원궁도 보셨죠? 그런데 그 내원궁 안에 천장반자에 있는 부부지간의 사랑을 기원하는 조각을 보신 적이 있나요? 에이, 없지요. 자, 이거를 다음에 한번 가시면 한번 눈여겨보세요. 이 선운사 도서람 내원궁의 천정을 쳐다보면 다산을 기원하는 우리 조상들의 염원을 담은 흰색과 초록으로 을 이룬 물고기가 교차한 연꽃 속에서 이렇게 선체로 기대서 부부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한 쌍의 물고기는 서로 껴안는 것기도 하고 또 입맞춤을 하는 듯해서 아이고 부처님이 계시는 도량에 이런 대담한 시도를 오 이거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정말 잘 보면 이 물고기는 사람 얼굴처럼 생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연꽃 봉오리는 보면 피지도 않은 것이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하려나 보다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또 그 옆에 연꽃과 물고기를 보면 하 이제는 흰 물고기와 초록 물고기가 사랑이 이루어져서 일심동체가 돼서 전부 다 초록색 물고기로 바꿔버렸어요. 하이. 그런데 그럼 연꽃이 또 일조를 해야죠. 연꽃은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연꽃이 쫙 활짝 피었습니다. 야 이제 사랑이 완성된 겁니다. 자 이렇게 도서람 내원궁에는 부부지간의 사랑을 도설천까지 하늘에까지 알리고자 하는 우리 조상들의 염원이 담겨 있어서 오히려 숙연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걸핏하면 헤어지는 세태에서는 더욱더욱이 눈여겨볼 것이 선운사 도설궁 도서람 내원궁에 있는 정각의 물고기를 보고 아 이제 나도 우리 아내 이뻐해 줘야 되겠구나 그냥 생각 드시면 가서 한번 뽀뽀라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창원에 있는 불곡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원의 불곡사는 일주문이 이런 부부에 대한 사랑을 잘 표현을 했는데 이 일주문은 아주 특이합니다. 다른 절에서는 볼 수 없는 용, 호랑이, 거북이, 봉황이, 물고기 뭐 이런 수많은 동물들이 그 일주문에 가득 빼곡하게 조각이 돼 있어서 특이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이제 보실 일주문의 바깥 기둥의 위를 맨 좌측에 있는 바깥 기둥의 위를 쭉 살펴보면 이빨이 듬성듬성 빠진 호랑이 얼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보면 또 이 호랑이의 커다란 엉덩이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아주 야 이게 재미는 있는데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옛날 같으면 이 산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갖다 만나면 호랑이가 뭐라 그냥 할 말이야 할 말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요즘 그 불곡사 일주문의 호랑이는 뭐라 그냐 보살님 아이 보살님 아이 제게 떡 하나 보시하고 가서 공덕 지으세요. 이 공덕이 뭡니까? 부부지간에 사랑하라 이런 얘기 같아서 정말 천진난만한 표정을
하고 있어서 웃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께서 이런 천진난만한 웃음 속에 여러분들이 뭘 한번 살펴볼까 보면 호랑이 후면에 보면 호랑이 엉덩이에 꼬리 사이로 보이는 큼직한 호랑이 거시기. 뭐 이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거시기라 그렇게 다 알아들어는 남자의 상징을 하는 겁니다. 거시기.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기를 기원하며 부부의 정을 그 거시기를 바라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남자의 능력은 생식과 자식 낳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호랑이의 거시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호랑이는 힘이 얼마나 좋은지 용이 호랑이 몸통에 눌려가지고 얼굴이 옆에 보면 빨개져가지고 힘들어하고 맥도 못 춥니다. 용이 그 정도면 호랑이가 얼마나 힘이 좋겠어요? 그런 모습도 재밌게 볼 수도 있고 거북이 두 마리는 부부의 또 100년 내로 거북이가 오래 사니까 그런 것을 나타내서 불곡사 일주문은 아들, 딸 많이 놓고 오래오래 100년 내로 하고 살자라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서 참 재밌습니다.